메시지 잘 오세요. 콕딱지요. 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넥슨 아이츠 스마트폰 앱 제품인데요. 아직은 국내 안 나왔습니다. 국내 안 나왔고요. 저기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미국 계정 만드셔서 하시면 되는 거 되고요.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합니다.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뭐 저기 홈페이지 찾아보시면 여기 사이트가 있는데 아직 설치도 안 되고요. 좀 애매하죠. 그리고 네이버 같은 데서 넥슨 아이츠 설치하시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설치가 가능하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분명히 한국판이 나올 거거든요. 한국판이 나오는데 완전 더빙으로는 안 나올 것 같고 최소한 뭐 자막은 지원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새로운 앱이 나오게 되면 기존 깼던 스테이지나 아니면 넥슨 파워 스캔한 거 여기다 날아갈 수도 있거든요. 아마도 한 2월 중에 아니면 늦어도 3월 달에는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급하시지 않은 이상 우선은 좀 그냥 이런 앱도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나중에 그 게임 저기 나오면 설치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안드로이드 폰에서 설치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네이버에서 뭐 넥슨 아이츠 앱 설치하시는 방법은 뭐 중국 앱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현재로서 APK 파일을 받아서 설치를 하게 되면 그냥 설치가 안 되더라고요. 설치가 안 되고 또 무슨 그 다운로드된 파일들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 감안하셔서 하시고요. 뒤에 이어서 우리 조카님께서 게임하시는 방법 대충 어떤 게임인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레고 넥슨 아이츠 앱인데요. 자, 스마트폰에서 지금 이제 TV에다 연결을 해가지고 크게 나오는데 아직 국내에서는 2월 초 현재 국내에서는 안 들어 저 아직 저기 오픈이 안 되는데요. 미국 계정으로 들어가시면 되는데 뭐 아이폰 같은 경우는 미국 앱스토어에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탭하셔서 자 이렇게 마법사가 들어가 있고 제 마법사가 누구야? 자, 이거 좀 처음부터는 아닌데 저거 움직이는 선 가지고 클릭을 하시게 되면 움직이는 선? 너 저번에 마법사 봤잖아. 자, 이렇게 방패 저기 넥소 파워 방패라고 그러는데 넥소 파워 모으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전투 버튼 누르시게 되면 자 이제 게임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구지 누구야? 주인공 아니야 주인공. 제 이름 뭐더라? 저도 이름 모르겠다. 자 이렇게 들어가셔서 저게 나오죠? 나와서 아마 이제 그 고블린들이랑 싸우게 되면서 앞으로 가봐. Come in, Ava. Clay. 그쪽 말고 저쪽 반대쪽으로. 그렇지. 자 이렇게 탭으로 지원되는 방식이죠? 탭으로 돼서 저 고블린 가서 공격해. 그렇지. 아 왜 이렇게 하는지 가서 그걸 보지 말고 너는 스마트폰을 봐야지. 그걸 보면 헷갈리지. 그렇지. 아, 그래서 고블린 처치하시면서 감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조금 저 큰 것도 나왔다. 큰 놈들도. 두 개 다 피규어 나왔죠. 동그란 거는 동그란 것도 있고. 가다라. 이렇게 돼 있어서 쭉 가다가 이제 이게 도대체 뭐냐? 앞으로 쭉 가봐. 저 뭐? 먹고는 왔다. 넥슨 파워인가? 넥슨 파워. 저 먹어. 요거. 넥슨 파워 스캔은 이제 그 저쪽에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저 아직 설치를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기다려 보시든지 아니면은 뭐야? 이건 뭐야? 공격. 오, 방패 선택해서 넥슨 가지고 공격. 하는 거여 가지고 뭐 기본적으로 이런 플레이 게임과 거의 비슷하죠. 저번에 보여드릴 바이오닉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운로드 받는데 무진장 걸리네요. 자, 게임하는 거나 보시죠. 자, 넥슨 파워 이용하시면 되고요. 넥슨 파워 스캔하는 방법은 제가 몇 개를 공개하긴 했지만 레고 제품 안에 뭐 설명서나 그런 데서 스캔하시면 됩니다. 좀 뭐 한없이 세월아 매월아야. 잠깐만 연서야. 잠깐만 이거 잡고 이거 멈추시고 나셔서요. 다시 이쪽으로 올라가시게 되면 이제 여기서 그 넥슨 파워 스캔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요거 방패 여기 위쪽에 보시면 방패 있죠? 요거 눌러주시면 자 저기 카메라로 인식하는데 지금은 갖고 있는 게 없어서 못하고 나중에 한번 그 요게 메달처럼 한 번에 정리를 해서 나중에 한번 이 넥슨 파워 메달 저 방패 하시는 거 요거 한번 공개하도록 할 텐데 이거를 스마트폰을 드시면 뒤쪽이 카메라로 이렇게 인식이 돼가지고 자 이렇게 인식이 되죠? 넥슨 파워 되는데 지금이 갖고 있는 게 없어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게임이나 열심히 하세요. 자 이렇게 뭐 스테이지 하나씩 깨시면서 계속 나가는 거겠죠. 물론 이제 뭐 캐릭터도 바꿀 수 있겠고. 없어 그래. 눌러 다음 거.
없는 걸 어떻게 해요? 스캔하는 방법 설명해 주죠? 이건 뭐 몇 번씩 소개시켜 드렸으니까 제품에 있는 거 이렇게 스캔하시면 되는데 남의 거 복사하셔도 하셔도 됩니다. 클릭하셔서 열심히 하세요. 야, 그거는 또 방패 스캔하는데 우리 방패 아, 없어. 누르래. 그 뒤로 가는 거. 이거 눌러 이거. 이거 뒤로. 그렇지. 뒤로 나가서 너는 이제 방패 필요 없고 그냥 가서 싸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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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그렇지. 자, 다음 미션. 갑시다. 결투 버튼 누르시고. 악당이 다른 것도 나올 것 같은데. 또 나오겠지? 자, 저 뒤에 마법사도 보이지? 응. 오, 좀 더 멋진 대로 나왔는데. Macy, it's Clay. Where are you? Hello, Macy. Macy, Macy 여자 아닌가? 자, 또 악당들하고 열심히 싸우세요. 얘네를 왜 폭탄하요? 근데 얘네를 폭탄 날리는 녀석이었어? 고블린이냐, 고블린. 얘네들이 폭탄이 되는 거야. 쟤네 갖고 야구해도 된대. 진짜? 어. 아니, 손 빠졌어, 손 깎여, 그렇지. 자, 이렇게 재밌게 하시면 되는 게임이니까. 네. 하시다 보면 나중에 그 악당들 많이 나오겠죠? 더 큰 악당들도. 뭐지? 오, 좋아. 오, 멋있는데. 여기서 기술 쓸 줄도 알았어? 내가 모를 거. 재밌게 멋지게 가봐. 힘들어. 힘들어? 빨리 끝내야겠다. 빨리 끝내고. 지금 그 폰에 설치가 잘 안 되네요. 현재 설치가 되는 거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자, 이거 나와봐. 으쌰! 이러면서 게임이나 열심히 했어. 그냥 어때? 재밌는 것 같아? 재미없는 것 같아? 안 빨리 손만 아픈 것 같아. 손만 아픈 것 같아? 네가 아직 게임을 잘 몰라서 그래. 어우, 또 나왔다. 자, 이렇게 먹으면서 진격해 하시면서 뭐 스테이지 계속 깨서 나가시면 되겠죠? 캐릭터도 바꾸고 할 수 있겠고. 어서 저 클레이를 클릭해봐. 다른 애를 바꿀 수 있나? 안 되나? 아, 안 되겠어. 요걸. 오, 잘하는 게 뭐거든. 뭐야? 로스야? 아까 그 거미인데 거기 다리만 다리만 생긴 애 같은데? 삼촌 얘 누군지 알아? 모르겠어. 악당 대장 아닐까? 악당 대장까지는 아니다. 잘하는 놈이 여기서. 받아라. 오, 잘하는 놈. 쭉쭉 진정합시다. 벌써 다 깼어? 뭐? Nice mace work, Macy. 메이시는 얘, 메이시는 공주예요, 자. 네. 여자 공주. We must gather the Nexonauts. Aaron's next on the list. 한글로 빨리 나와야 되는데. 어? 여자랑 바뀐 거야, 자동적으로? 삼촌한테 얘 있잖아. 야. 너 왜 왕 안 줘, 삼촌? 모시아사이 또? 응. 자, 이렇게 해둔 게임이고요. 설치하는 건 뒤에 이어서 마저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오래 걸려. 자, 다음 단계 앞에만 어떻게 해보자. 여자가 나와서 하는 건지 뭔지. 다음 단계만 해보는 거야? 어. 앞으로 가. 전진. 그렇지. 저희가 성이고. 다음 단계로 갔어. 왜 반대로 가? 그쪽. 우와, 재밌는 거다. 자동으로 움직여 원하는 대로.
뭐야, 난 여기로 가야 해. 에이. 아까 그 방패 위로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거기, 그렇지. 거기. 아, 연세 성으로 들어가잖아, 성으로. 성 가운데로 들어가 봐. 이게 성이야? 내 성 같은데? 아, 거기 밑에 누르래잖아. 여기 누르래잖아. 어, 눌러봐봐. 이건 뭐 나와? 그 다음에 누르고. 아이템 사는 데구나. 하나 사. 뭐 파우나 갑옷, 뭐 다리 쪽 저런 거 키울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옆으로 가래. 야, 그 옆으로 가랬잖아. 거기 가고. 에이, 글로 들어가. 거기서. 거기 눌러. 그렇지. 여자로 하는 거 아닐걸? 제대로 하는 거 맞아? 여자로 하는 거 아니야. 여자 아닌 거 같아? 고를 수 있잖아. 아, 고르는 거구나. 야, 한번 해볼까? 여자로 보자. 아, 여자 한 번만 해봐. 여자로 한번 어떤가. 어? 둘 고를 수 있... 두 명 고를 수 있네. 1번, 2번. 예. 바꿀 수 있네. 자, 여자애가 나오고. 응? 남자애는? 남자애는 이제 바꿀 수, 좀 바꿔봐봐. 저 오른쪽, 저 위쪽에. 그렇지. 자, 위쪽에 있는 걸 클릭하셔서 바꿀 수 있고요. 다시 여자로 바꿔봐. 여자로 한번 싸봐야. 어? 이번에 둘만인데? 도망다니야, 치사하게. 어이씨, 아까보다 더 세게 온 것 같아. 그니까, 아이템을 샀잖아, 너. 그렇게 더 세겠지. 어, 얘로 할래. 요거. 아, 팀플레이도 할 수 있고, 그런 게임이니까. 요거야, 뒤에서 뭐. 설명하는 그 다운로드 받는 방법 참고하셔서. 아, 필요하신 분 한번 설치해 보시고요. 아마 조만간 2월 달에는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그 영문판 받는 것보다 이제 한글판 받으시는 게 좋긴 하겠지. 한글로 나올지 모르겠다. 자막으로 만들지 한글까지 수막까지 나올지. 잠깐만, 여기 뭐야? 여긴 뭐야, 놈아? 그 뭐야? 그렇게 또 변신하는 거야? 예. 골로 가면 변신한다는 얘기가 보네. 자, 배틀 투 파이트! 멋지게 싸우세요. 인사하시고요. 네, 안녕히 계세요. 예, 열심히 하세요. 요것만 하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여기까지.